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민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이 사사기 7장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나눈 내용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기드온이 보인 그 용기와 순종에 대해서 우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미디안 군사와 싸우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기드온은 저기에서 몰려오는 미디안 군사를 상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사로 모았죠.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라는 큰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3만 2천 명으로 싸우기엔 너무 부족한 숫자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미디안과 싸우기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 사람 모두가 싸운다면 너희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기드온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적은 숫자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한 기드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도 좋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남은 인원은 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또한 여러분에게 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줄일 수 있나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명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미디안 군사를 상대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보자. 이렇게 다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300명이란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게 되었죠. 처음엔 3만 2천 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만 명이 남았고 이제는 3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인데 이제는 300명이란 사람밖에 없으니 너무 걱정이 되었겠죠.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군사들의 말을 기드온의 부하와 함께 가서 몰래 들어보라 하신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처럼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의 그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에게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은 멀리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그 용기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3만 5천명이라는 거대한 미디안 군사 앞에서 3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승리를 주셨어요.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신뢰하렴, 내 능력을 믿으렴 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눈에 보이고 생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를 신뢰하렴, 나를 믿으렴 이라고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래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